좀 아쉽고 좀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경기도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좀 져서 아쉽습니다. 네.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연습 때보다 더 올라온 것 같아서 그거는 선발전을 바라볼 때좀 희망적인 것 같고 그래도 1세트랑 이제 4세트에서는 뭔가 좀더 잘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못 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세트 때좀 초반 라인전이 잘 풀렸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 와드 체크를 하고 이제 케이틀린이 노프린 걸 노려서 갱을 한턴더 썼는데 이제 와드 체크에서 미스가 나고 거기서 좀 많이 손해를 본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거 외쪽 이제 플레이 외적으로는 그냥 좀 저희 팀적으로 레넥톤의 티어를 굉장히 높게 봤는데 제우스 선수가 잘 그리고 T1이 좀 팀적으로 잘 파회법을 세워 본것 같고 좀 저희는 파회법에 오늘 당장에는 좀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준비 과정에서 이제 뭐 밸류 조합이 됐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라인마다 잘할 수 있는 픽들의 티어를 정함에 있어 그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카드들을 뭐 정말 시도는 많이 했지만 오늘 준비한 게뭐 연습 과정에서는 가장 좀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기에서 그게 좀 몇몇 뭐 아까 말했듯이 4세트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운영 부분에서도 상대가 좀더 잘한 부분들이 나왔고 네, 그런 것들이 한타 때도 포지셔닝이나 어떤 포커싱이 한 번씩 또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패배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랭크는 아무래도 제우스 선수가 탑에서 칼챔 그리고 좀 뚫는 챔피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저희 데이터 안에서는 이제 랭크으로 충분히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가 정글 간의 상성도 있고 또 동선이나 뭐 초반 인베이드 상황을 또 뭔가 상대방이 탑이 온전히 좀 1대1을 하기 불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1대1을 하기 편하게 그냥 뭔가 랭톤 1대1 라인전 상성보다 그냥 팀적으로 좀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세트 제 선수여서 기억이 지금 잘 나서 1세트 때는 뭐 다시 돌려보아도 저희가 훨씬 유리한 근거가 많았고 우선은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어서 썼는데 좀 포지션이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잘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이제 3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용 타이밍 때 저희가 싸운 이제 상대가 발언을 먹었다 보니까 좀 결국 용싸움을 하려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좀 자리를 잡기 되게 힘든 구도가 돼서 3세트 때는 그 타이밍을 한번 밀려줬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뭐 안에서도 그 다음 턴까지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겼던 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한타 모두 치우고 미드로 지르는 판단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제 그런 판단은 인게임 안에서 어디로 뚫을지 그 자리를 잡고 한타가 어떨지에 대한 선수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 다 모든 양팀의 상황이라든가 시야를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인게임에서 선수들이 최선의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아쉽긴 한데 또 잘할 여지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한테도 사실은 우리가 상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진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뭐 1세트 같은 경우도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나가서 잘 준비해서 이겨야죠. 그래서 좋은 카드들을 좀더 만들고 더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서머 시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오늘 좀더좋더 길게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잘 준비해서 선발전 때는 좀더 좋게 좋은 결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머 시즌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즌이었는데, 뭐, 아쉽게 끝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많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더 선발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동안 더 많은 카드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시즌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